뽀로로! 또 우리를 방해하다니. 오늘이야말로 너희를 없애고 이 세상을 암흑으로 물들여 주마. 네 뜻대로 되진 않을 거다. 암괴기사, 나 드래곤기사 백기와 화이트 드래곤이 반드시 막을 테니까. 꼬마를 공격해라, 블랙 드래곤! 화이트 드래곤을 해치웠군! 어서 피해야 돼, 미르! 뽀로로 마법사, 드래곤 기사가 되어라! 자, 오늘은 빗자루 타는 법을 배워볼까? 네, 통통이 선생님! 먼저 빗자루를 불러내보자. 마법의 힘이여 솟아나라! 매지컬 파워! 마법의 빗자루 나와라! 잘했어! 그럼 이제 빗자루를 타고 날아보자. 재밌어 보여? 나도 날아볼까? 왜 이러는 거야? 다들 피해! 뽀로로, 아직도 빗자루를 못 타는 거야? 저번에도 그러더니... 뽀로로, 집중해서 빗자루를 조종해봐! 선생님, 도저히 못 타겠어! 드래곤인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긴 어디니? 여긴 마법학교 근처 숲이에요. 저는 꼬마 마법사 버러러고요. 마법사라고? 그럼 날 좀 도와줄래? 사악한 악당을 막아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보다시피 난 싸울 수가 없어서 말이야.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과 친구들도 같이 도와줄 거예요. 좋아, 그럼 어서 학교로 가자. 여기가 마법 학교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길 봐! 마법사들도 내 상대가 안 되는군. 성가신 화이트 드래곤과 마법사들까지 해치웠으니 이제 세상을 손에 넣는 건 시간 문제다. 벌써 마법학교까지 공격하다니.
선생님과 친구들을 구해야 해요. 녀석들은 강해, 뽀로로. 일작장 덤비지 말고. 멈춰! 내가 상대해주지! 뭐지? 약해 빠진 꼬맹이는? 마법의 힘이여 솟아나라! 매지컬 파워! 회오리 마구! 보라로! 블랙 드래곤, 암흑의 힘을 보여줘라! 내버려둬. 어차피 우리에게 방해되지 않는 애송이 드릴 뿐이니까. 어서 돌아가야 해요, 패티. 친구들과 선생님이 붙잡혔다고요. 안 돼, 뽀로로. 지금 돌아가 봐야 악당들과 싸울 수 없어. 드래곤 기사인 나는 다쳤고, 화이트 드래곤도 악당에게 당해 돌이 돼버렸다고. 화이트 드래곤이 돌이 됐다고요? 그래, 미래의 엄마이자 나와 함께 싸우던 친구였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악당들을 막아야 하잖아요. 뽀로로, 네가 날 대신해서 드래곤 기사가 되어줘. 제가요? 그래, 물론 쉽진 않겠지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드래곤 기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빗자루도 잘 못하는데. 친구들을 구하려면 네가 반드시 필요해. 좋아요. 이 드래곤 기사 뽀로로한테 맡겨만 주세요. 고마워. 여기 있는 미르가 너와 함께 싸워줄 거야. 네. 이런 조그만 드래곤이 저랑 같이 싸운다고요? 차라리 혼자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악당들은 너희 혼자의 힘으론 절대 이길 수 없어. 둘이서 힘을 합쳐야만 악당들을 물리칠 수 있단 걸 명심해. 적들과 싸울 땐 불꽃을 뿜어서 공격해야 해. 미르, 적의 악당들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해봐. 그게 뭐야? 하나도 못 맞췄잖아. 드래곤 기사에게 비행은 기본이야. 미르를 타고 날아봐, 뽀로로. 그 정도야 식은 죽 먹기죠. 자. 뽀로로 마법사 드래곤 기사가 되어라. 선생님이랑 친구들은 무사할까? 어서 구하러 가야 하는데. 미르, 너도 엄마가 걱정되는구나. 걱정하지 마, 미르. 반드시 엄마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거야. 목표물에 집중해서 불꽃을 쏘는 거야. 내가 하는 걸 잘 봐. 매지컬 파워! 불의 마법! 잘했어, 니르! 잘 탈 수 있을까? 알았어, 미르! 한번 해볼게. 푸른 하늘 속으로 내가 하늘을 살고 있다고. 가자, 미르! 솟아라 나의 드래곤.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드래곤은 타고 날아라. 나쁜 악당
그리고 미르, 이제 이 세상의 운명은 너에게 달렸어. 저희만 믿으세요. 반드시 악당들을 막을 테니까요. 가자, 미르! 꼬맹이들이 여긴 웬일이지? 우리는 꼬맹이가 아니라 드래곤 기사들이다! 어서 친구들을 풀어줘! 뭐? 너희가 드래곤 기사라고? 이런 가소로운 것들! 공격해라, 블랙 드래곤! 제법 강해졌군. 하지만 너희는 우리 상대가 안 된다. 암흑의 무서움을 똑똑히 보여주마! 미르! 좋았어! 바로 그거야! 이 녀석들이 감히! 그렇다면 네 친구들부터 없애주마! 지옥의 맛을 봐라! 화염광선 발사! 뽀로로, 미르, 지금이야! 미르! 든든한데? 응, 이제 아무리 무시무시한 악당이 나타나도 문제 없겠다. 물론이지. 내가 바로 세상을 지키는 드래곤 기사라고. 그치? 자, 가자 미르! 야! 우리도 가자.
다시 돌아온 뽀로로 마법사. 마법 세계에서 벌어지는 뽀롱뽀롱 신기한 마법을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 마법! 첫 번째, 뽀롱뽀롱 불의 마법. 불의 마법은 마법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마법이에요. 불의 마법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친구들처럼 잘하고 싶은데. 열심히 연습해야겠어요. 자, 그럼 다 같이 불의 마법을 외쳐볼까요? 매지컬 파워! 불의 마법! 두 번째, 뭐든지 뚝딱 나오는 소환 마법! 매지컬 파워! 마법에! 위험에 빠진 통통이 선생님을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출동! 마법으로 빗자루를 소환해볼까요? 마법의 빗자루! 나와라! 얍! 그냥 내 빗자루. 빗자루는 너무 빨라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자, 그럼 다 함께 빗자루 타고 출발! 세 번째, 신비로운 전설의 마법! 너희는 날 이길 수 없어! 공인되어 있는 전설의 마법봉을 찾아야 해요. 전설의 마법봉이야말로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자, 전설의 마법봉이다. 꼬마 마법사여, 네 주문이 봉인을 풀었단다. 제가요? 친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봉인을 푸는 주문이란다. 전설의 마법봉으로 친구들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어떤 악당도 무섭지 않아! 네 번째, 호이 호이 배우리 마법! 블랙드래곤과 암흑의 기사를 물리쳐야 해요. 이제 마법의 힘을 보여줄 때예요. 마법의 힘이여 솟아나라! 매지컬 파워! 강한 바람이 몰아치는 회오리 마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마법은 드래곤 파이어 마법입니다. 조금만 더. 이러다 악당에게 지고 말겠어요. 악당들의 힘을 막아낼 만한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드래곤 파이어 마법은 함께 힘을 합쳤으면 더욱 강력해지는 마법이에요. 같이 싸우러 갈 용감한 친구 어디 없나요? 여러분, 모두 재밌었나요? 뽀롱뽀롱 마법백과사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밌고 신기한 마법들을 알려줄게요. 안녕! 또 우리를 방해하다니! 오늘이야말로 너희를 없애고 이 세상을 암흑으로 물들여 주마! 네 뜻대로 되진 않을 거다! 암흑의 기사! 나 드래곤 기사 백기와 화이트 드래곤이 반드시 막을 테니까! 꼬마를 공격해라, 블랙 드래곤! 화이트 드래곤을 해치웠군! 가서 피해야 돼, 미르! 뽀로로 마법사, 드래곤 기사가 되어라!
자, 오늘은 빗자루 타는 법을 배워볼까? 네, 통통이 선생님! 먼저 빗자루를 불러내보자. 마법의 힘이여 솟아나라! 매지컬 파워! 마법의 빗자루 나와라! 잘했어! 그럼 이제 빗자루를 타고 날아보자. 재밌어, 커요! 나도 날아볼까? 왜 이러는 거야? 다들 피해! 뽀로로, 아직도 빗자루를 못하는 거야? 저번에도 그러더니... 뽀로로! 집중해서 빗자루를 조종해봐! 선생님! 도저히! 드래곤인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긴 어디니? 여긴 마법학교 근처 숲이에요. 저는 꼬마 마법사 버러러고요. 마법사라고? 그럼 날 좀 도와줄래? 사악한 악당을 막아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보다시피 난 싸울 수가 없어서 말이야.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과 친구들도 같이 도와줄 거예요. 좋아. 그럼 어서 학교로 가자. 여기가 마법 학교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기 봐! 마법사들도 내 상대가 안 되는군. 성가신 화이트 드래곤과 마법사들까지 해치웠으니 이제 세상을 손에 넣는 건 시간 문제다. 벌써 마법학교까지 공격하다니. 선생님과 친구들을 구해야 해요. 녀석들은 강해, 뽀로로. 무작정 덤비지 말고. 멈춰! 내가 상대해주지! 뭐지? 약해 빠진 꼬맹이는? 마법의 힘이여 솟아나라! 매지컬 파워! 해오리 마구! 보로로! 블랙 드래곤, 암흑의 힘을 보여줘라! 내버려둬. 어차피 우리에게 방해되지 않는 애송이 드릴 뿐이니까. 어서 돌아가야 해요, 패티. 친구들과 선생님이 붙잡혔다고요. 안 돼, 뽀로로. 지금 돌아가 봐야 악당들과 싸울 수 없어. 드래곤 기사인 나는 다쳤고, 화이트 드래곤도 악당에게 당해 돌이 돼버렸다고. 화이트 드래곤이 돌이 됐다고요? 그래, 미래의 엄마이자 나와 함께 싸우던 친구였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악당들을 막아야 하잖아요. 뽀로로, 네가 날 대신해서 드래곤 기사가 되어줘. 제가요? 그래, 물론 쉽진 않겠지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드래곤 기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빗자루도 잘 못하는데. 친구들을 구하려면 네가 반드시 필요해. 좋아요. 이 드래곤 기사 뽀로로한테 맡겨만 주세요. 고마워.
여기 있는 미르가 너와 함께 싸워줄 거야. 네? 이런 조그만 드래곤이 저랑 같이 싸운다고요? 아이, 차라리 혼자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악당들은 너희 혼자의 힘으론 절대 이길 수 없어. 둘이서 힘을 합쳐야만 악당들을 물리칠 수 있단 걸 명심해. 적들과 싸울 땐 불꽃을 뿜어서 공격해야 해. 미르, 적의 악당들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해봐. 그게 뭐야? 하나도 못 맞췄잖아. 드래곤 기사에게 비행은 기본이야. 미르를 타고 날아봐, 뽀로로. 그 정도야 식은 죽 먹기죠. 자. 친구들은 무사할까? 어서 구하러 가야 하는데. 미르, 너도 엄마가 걱정되는구나. 걱정하지 마, 미르. 반드시 엄마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거야! 목표물에 집중해서 불꽃을 쏘는 거야. 내가 하는 걸 잘 봐. 매지컬 파워! 불의 마법! 잘 탈 수 있을까? 알았어, 미르. 한번 해볼게. 푸른 하늘 속으로 내가 하늘을 날고 있다. 바람하고 가자, 미르! 솟아라 나의 드래곤.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드래곤은 타고 날아라. 나쁜 악당 물리치라. 드래곤을 타고 솟아라. 좋았어! 둘 다 정말 강해졌는데? 이제 훈련은 끝났으니 친구들을 구하러 떠나자. 드래곤기사 뽀로로, 그리고 미르. 이제 이 세상의 운명은 너희에게 달렸어. 저희만 믿으세요. 반드시 악당들을 막을 테니까요. 가자, 미르! 꼬맹이들이 여긴 웬일이지? 우리는 꼬맹이가 아니라 드래곤기사들이다! 어서 친구들을 풀어줘! 뭐? 너희가 드래곤 기사라고? 이런 가소로운 것들! 공격해라, 블랙 드래곤! 오! 제법 강해졌군. 하지만 너희는 우리 상대가 안 된다. 암흑의 무서움을 똑똑히 보여주마! 미르! 좋았어! 바로 그거야! 이 녀석!
녀석들이 감히! 그렇다면 네 친구들부터 없애주마! 지옥의 맛을 봐라! 화장광선 발사! 든든한데? 응, 이제 아무리 무시무시한 악당이 나타나도 문제 없겠다. 물론이지. 내가 바로 세상을 지키는 드래곤 기사라고. 그치? 자, 가자 미르! 우리도 가자. 세계에서 벌어지는 뽀롱뽀롱 신기한 마법을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마법! 첫 번째, 뽀롱뽀롱 불의 마법. 불의 마법은 마법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마법이에요. 불의 마법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친구들처럼 잘하고 싶은데... 열심히 연습해야겠어요. 자, 그럼 다 같이 불의 마법을 외쳐볼까요? 매지컬 파워! 불의 마법! 두 번째, 뭐든지 뚝딱 나오는 소환 마법! 매지컬 파워! 마법에... 위험에 빠진 통통이 선생님을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출동! 마법으로 빗자루를 소환해볼까요? 마법의 빗자루! 나와라! 그냥 그냥 내 빗자루 빗자루는 너무 빨라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자, 그럼 다 함께 빗자루 타고 출발! 세 번째! 신비로운 전설의 마법! 너희는 날 이길 수 없어!
마법봉을 찾아야 해요. 전설의 마법봉이야말로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자, 전설의 마법봉이다. 꼬마 마법사여, 네 주문이 봉인을 풀었단다. 제가요? 친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봉인을 푸는 주문이란다. 전설의 마법봉으로 친구들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어떤 악당도 무섭지 않아! 네 번째! 호이 호이! 배우리 마법! 블랙 드래곤과 암흑의 기세를 물리쳐야 해요. 이제 마법의 힘을 보여줄 때예요. 강한 바람이 몰아치는 회오리 마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마법은 드래곤 파이어 마법입니다. 조금만 더. 이러다 악당에게 지고 말겠어요. 악당들의 힘을 막아낼 만한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드래곤 파이어 마법은 함께 힘을 합쳤으면 더욱 강력해지는 마법이에요. 같이 싸우러 갈 용감한 친구 어디 없나요? 여러분, 모두 재밌었나요? 뽀롱뽀롱 마법백과사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밌고 신기한 마법들을 알려줄게요. 안녕! 부여볼까?